오늘 오만한 인터뷰는 박순혁 작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작가님 오늘 AI 얘기도 해주시고 배터리 얘기도 해주실 거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예. 그 작가님께서 벌써 저희 AI 거품 경계해야 된다 이렇게 강하게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저는 납니다. 근데 이번에 시장 하락할 때 이쪽만 빠진 게 아니라 사실 전반적으로 다 눌렸었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흔들려서 낙폭이 더 커졌던 게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하는데 버블 붕괴의 시작이라고 보고 계신 거예요? 예. 지금 이제 뭐 미국장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장도 월요일날 크게 이제 영향을 받았는데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이제 AI 그 거품이 이제 붕괴되는 이 네. 부분이 가장 좀 핵심적인 요소다라고 이제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제가 AI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다크 버블과 유사한 측면이 이제 여러 가지가 있다는 말씀 그때 드렸었는데 그 2000년대 이제 다크 버블 붕괴 당시에도 나스닥만 빠진 게 아니고 다우도 같이 빠졌거든요. 네. 그러니까 같은 맥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일단은 어떤 그 거품이 붕괴될 때 그게 이제 붕괴가 되면서 시장 전반을 이제 같이 동반 하락하는 경향이 있고 하락이 마무리되고 난 다음에 올라갈 때 이제 올라가는 주식들이 이제 달라지는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이 장이 끝나고 하락장이 끝나고 나서 상승으로 이제 장이 턴할 때 누가 갈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을 좀 이제 초점을 맞춰서 보셔야 될 부분이고 일단 네. 이제 AI 쪽 관련된 거는 이제 가능성이 되게 좀 희박하다 하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이게 이제 제가 그 4월 17일 날 이제 삼성전자 한미반도체는 이제 땡땡땡 해가지고 땡땡땡 뭐라고 얘기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네. 예, 요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제가 이제 하나 인용해 드린 기사가 있는데 네. 그 기사가 뭐냐면은 이제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기사였습니다. 사실 보시면 예. 3개월 전에 이미 이제 우리 그 김영희 박사님이 이제 유명하신 분이시죠. 이제 이코노미스트로 저분이 이제 그 하나증권 리서치 센터장 하실 때 네. 그때 제가 이제 그 하나증권에서 이제 PB로 같이 있었거든요. 네. 이제 저희 PB 영업 하시던 데도 이제 도움을 많이 주셨던 이제 그 우리 여의도에서는 좀 아주 좀 드물게 이제 네. 자기 그 소신을 이제 뚜렷하게 좀 밝히시는 좀 이제 그런 분이고 뭐 가끔 가다가 이제 주가 측면에서는 좀 이제 틀릴 때도 있으셔갖고 이제 좀 욕을 드시는 경우도 있지만 중요한 거는 주가가 아니고 이제 이런 분들의 이제 자기 견해를 이제 지속적으로 이제 소신껏 얘기하는 이제 그런 부분이 사실 중요한 거고요. 이게 이제 4월 16일 날 이제 김영희 교수님께서 이제 중앙 이코노믹스에 네. 그 기사를 기고를 하신 건데 여기에 사실 지금 AI 거품 붕괴 그다음에 나스닥이 폭락하고 하는 것에 대한 경계가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AI 혁명이 생산성 향상을 통해서 경제에 큰 영향을 줄 것이다라고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제 우리가 데이터를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이거는 과거에 이제 닷컴 버블 때 있었던 현상하고 유사해서 이제 그런 현상이 다시 좀 재현되지 않겠나. 그러면 첫 번째로 이제 AI 주가도 떨어지지만 AI 주가가 떨어지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고 미국 경제 전체가 좀 이제 뭐랄까 침체 국면에 접어들고 그러면서 미국장 정체가 좀 빠지지 않겠나. 지금 이제 과대평가 AI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미국 S&P 지수가 지금 과대평가돼 있으니까 좀 조심해라.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이제 생산성 통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주가가 급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AI 파티는 즐겨야 한다. 그러나 생산성 통계를 지켜보면서 출구 근처에서 파티를 즐기는 게 더 좋을 것 같다. 이게 네. 정확한 지적이신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이제 염두에 두시고 4월달부터 이제 그 주식 투자하시는데 참고를 하셨다고 하면은 이제 좀 파티 출구에서 좀 놀다가 이제 뭐 6월달이나 적정할 때 잘 빠져나올 수 있었지 않았을까 이제 싶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여기 이제 그때 김영희 교수님 말씀 말고 이제 미국의 알파고를 개발했던 이제 하사비스라는 CEO 네. 이분이 경고했었던 내용이 있어요. 이제 그 내용도 제가 마찬가지로 좀 경고를 같이 이제 소개를 해드린 거고요. 생성형 AI가 과장돼서 가상자산 수준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고 이 부분이 지금 이제 다시 좀 불거지는 좀 이제 그런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러니까 문제가 이게 이제 여의도가 AI 버블을 미리 경고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외신에서도 나와 있었고 지금 김영희 교수님 같은 경우도 AI 버블 이런 부분을 이제 문제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에 비해서 이제 여의도 쪽에 특히 뭐 현대차 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미 반도체 지금 안 사면 후에 목표가 30만 원 이런 리포트를 내고 그다음에 이제 저게 좀 문제의 소지가 제가 좀 있어 보이는 거는 저 리포트 내는 시점에 이 현대차 증권에서 이제 한미 반도체하고 그 자사주 그 신탁 계약을 500억짜리를 체결한 바가 있어요. 그러니까 IB 쪽하고 애널리스트하고는 이제 파이어월로 구분이 돼 있어야 되는데 분리가 돼 있어야 되는데 저게 IB 영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쓴 게 아니냐 하는 이제 그런 좀 뭐랄까 의심 같은 의혹 같은 부분을 좀 이제 피할 수가 없는 이제 좀 그런 면이 있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우리 싶고요. 작가님 생각은 그러니까 전문가라면 어떠한 사건이 터지기 전에 어떤 것이 발생하기 전에 미리 좀 경고를 해줘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소식이 이제 굿뉴스, 배드뉴스가 같이 있었는데 네. 그때 당시에 여의도 쪽에서는 일반적으로 AI 관련해서는 이제 굿뉴스만 얘기를 하고 배드뉴스는 이제 얘기를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바로 저런 형태의 이제 이 뭐랄까 관련성 때문에 네. 그랬던 게 아니냐 하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거고요.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네. 이게 지금 이제 당국에서 커버드 콜 ETF 주의보를 이제 지금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만 해도 사실은 이제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이제 개선된 면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그래도 좀 많이 좀 부족한 면은 있고요. 그러니까 요새 어떻게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프리미엄 15%, 프리미엄 12%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치 12%나 15%를 받는 것처럼 지금 이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저거는 명백한 허위 가장 광고예요. 그러니까 커버드 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올라갈 때는 1%씩 따박따박 매월 1%씩 따박따박 주니까 저게 이제 프리미엄 12%다 15% 이렇게 나오는데 만약에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그 떨어지는 거는 다 반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기초자산 상승에도 수익이 어느 정도 제한되고 오히려 손실할 때는 더 커질 수 있다고 그렇죠. 손실 나는 부분은 다 이제 에이. 해당이 되는 거니까. 지금 네. 이제 예를 들어 갖고 이제 나스닥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이 커브드 콜 ETF를 발행했다고 하면 이제 올해 초에 가입하셨다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예. 지금 이제 그동안 기간 동안에는 나스닥이 계속해서 올랐으니까 6개월 동안 매월 1%씩 배당을 받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7월 달 들어갖고 뭐 지금 현재 한 10몇% 빠졌는데 뭐 예를 들어서 이제 7월 달 들어가지고 나스닥 20% 빠진다. 네. 그럼 20%가 원금이 까지는 거예요. 20% 원금 까지는 부분은 커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럼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자는 내가 매달 따박따박 1%씩 받았는데 원금은 20%가 마이너스가 나 있는 겁니다. 그럼 토탈해서 8% 손해 보는 거잖아요. 근데 저런 형태로 이렇게 이제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를 하고 이게 많이 팔렸는데 이게 이제 제대로 이런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상품 구조란 같은 부분이 제대로 이제 뭐랄까 소비자들한테 고지가 되고 팔렸는지 의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당국에서 제가 이거 자료 시각 자료 하나 찾았는데 그거 혹시 띄워주실 수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분배율 관련해서 뭐 자료를 내기는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들이라면 조금 더 잘 전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작가님의 좀 바람을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 본격적으로 이번에는 얘기하기 전에 네, 그래서 한 가지 더 얘기할까요? 그래서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그래서 이런 지적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겁니다. 외면받는 시장 전문가들, 지수업 이전에 실력 붙어야 된다. 그러니까 한국 증시만 지금 유독 약한 거는 이 기업들의 잘못이 아니고 여의도가 지금 이제 투자자들의 신뢰를 잃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러니까 신뢰를 잃게 만드는 데 있어서 가장 사실은 중요한 뭐랄까 이제 책임이 있는 거는 이제 금융감독원이나 금융위원회나 한국거래소 같은 우리 증권 유관기관들이 가장 큰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좀 이제 인식을 하고 좀 조치를 좀 발빠르게 좀 취해줬으면 하고 바란다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짜 궁금한 게 제가 작가님을 워낙 이제 인간적으로 좋아하다 보니까 작가님 뭐 채널도 제가 잘 들여다보고 그러기는 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글 말고요 이렇게 직접적으로 뭐 얘기 나눠보시거나 대면하시거나 그런 기회도 없지는 않으셨을 것 같은데 아니 한 번도 없습니다. 아 예, 대면하신 적은 없으세요? 대면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대면을 하셔도 뭐 말씀은 하실 테니까 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또 그런 소식이 있으면 전해주시고 예. 저희 또 우리 작가님 전문 더 전문 분야 얘기 한번 해볼게요. 예. 전기차 배터리 얘기해볼 건데
그 지난주였죠. 지하주차장에서 화재 발생했다고. 그런데 요 몇 면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이제 우리 그 김정민 이제 이데일리 네. 보도국장께서 아, 네. 저 익숙한 예. 성함이 아주 네. 이제 그때 제가 한번 뵀는데 아주 그 이제 마음에 와닿는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예. 기자는 질문을 하는 직업이다. 네. 예. 좋은 질문을 하는 게 이제 기자의 역할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이 질문을 받는 사람들이 당황하는 질문이 좋은 질문이다 하는 말씀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예. 네. 그 최근에 이제 우리 또 이혜라 기자님이 그 신율의 이제 이슈 메이커에서 지난주에 이제 그 그 안도걸 이제 아마 그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나오셔갖고 이제 금투스 얘기를 할 때 네. 이혜라 기자님께서 이제 그 질문 하셨어요. 사모펀드 얘기하시는 거죠? 사모펀드 그 금투세를 도입하면은 사모펀드가 세금이 절반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질문을 하셨는데 그 질문이 바로 이제 그 당황하게 만드는 그죠? 이제 뭐 얼버무리고 넘어가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질문들이 사실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실은 지금 민주당 쪽에 뭐 진성준 의원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금투세 관련해 갖고 얘기 하려고 여러 뭐 YTN이나 MBC나 나가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관련해서 그 인터뷰 하시는 분들이 그 질문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아니 지금 저 민주당 쪽에서는 이제 그 부자 감세 이런 이유로 해갖고 이제 금투세는 도입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지만 실제로 도입하게 되면은 사모펀드 세금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그게 이제 세금 줄어드는 금액이 8조 원 가까이나 지금 추산이 되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하는 질문을 마땅히 당연히 해야 되고 그게 당연히 껄끄럽고 이제 불편하겠죠. 하지만 껄끄럽고 불편한 질문을 제대로 하는 게 이제 기자의 이 뭐랄까 본연의 모습이고 이제 역할이고 역할 너무 잘하셔서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칭찬을 주고받는 사이입니다. 시청자님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 그래서 이제 네. 그 말씀하신 김에 안 그래도 이제 그 제 팬들 중에 이제 네. 이혜라 기자님이 이제 좀 이제 저한테 좀 껄끄러운 질문하면 이제 막 악플 다시는 분도 있거든요. 정신 차리세요. 원래 기자들은 이제 기자분들은 진행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당혹스러워 할 만한 질문을 하는 게 이분들의 역할이고 네. 어떤 질문을 하든 그에 대해서 이제 제대로 잘 답변하고 하는 게 해야 저도 이제 실력이 높아지고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의 궁금증을 풀릴 수 있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악플 달면 제가 혼낼 겁니다. 고맙습니다. 한 번도 근데 제가 이렇게 당황을 시킬 법한 질문을 드려도 당황하시거나 이런 적이 없이 너무 잘 답변을 해주셔서 질문하는 입장에서도 걱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질문들을 좀 들어보려고 해요. 예. 전기차 배터리 얘기. 예. 그래서 네. 이제 이 얘기를 제가 먼저 이제 그 자락을 깐 이유가 네. 결국은 질문에 관한 얘기입니다. 지금 네. 이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기자들의 질문 수준이 너무 형편없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먼저 이제 그 자료 화면 보여주시면 네. 지하 주차장 전기차 화재 주민 100명 대피 YTN 그다음에 이제 뭐 충전도 안 하던 전기차가 펑 불이 안 꺼져요 아파트 발칵 MBN 보도 전기차 열폭주의 불지옥 불안해서 살겠습니까 이제 MBC 보도 이런 식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예. 이게 지금 질문이 중요한 질문에 빠져 있는 거예요. 어떤 걸 썼냐? 어떤 배터리냐? 예. 어느 나라 배터리냐? 어느 제품이냐 하는 네. 질문이 지금 빠져 있는 거잖아요. 네. 처음부터 당연히 이게 전기차가 불났으면 이게 이제 이 뭐랄까 이 차량이나 배터리나 이런 이제 제조상의 문제일 수가 있기 때문에 당장 중요한 부분은 이게 어떤 모델에서 발생한 이 화재고 그 원인을 어디서 우리가 이제 찾아볼 수 있고 예. 결국은 이제 배터리 부분 지금 얘기니까 그럼 배터리 누구 썼냐 하는 부분을 당연히 기자들이 궁금해하고 질문했어야 되는데 초반에 그런 질문들이 없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확장이 돼서 모든 전기차에 지금 문제로 이제 전기차 포비아 현상까지 사실은 이제 불거지게 됐는데 예. 그게 초반에 기자들이 질문을 똑바로 안 해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전기차 화재가 아니고 중국 CATL NCM 811 배터리 화재라고 해야 정상이었다는 겁니다. 저거는 이제 여기 매일경제나 파이낸셜 뉴스, 그 다음에 뉴데일리, 글로벌리, 서울 파이낸스 등등의 이제 몇몇 기자들은 초창기부터 궁금해 한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네. 어디 배터리냐? 하니까 이제 그쪽에서 하는 얘기가 중국 CATL의 NCM 811 배터리다. 라고 얘기를 듣고 그거를 이제 기사를 썼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처음에 더 많이 알려졌으면 지금 같은 이제 전기차 포비아보다는 이제 뭐랄까 이제 다른 쪽으로 중국 배터리의 이제 안정성 이런 문제로 네. 사실은 제대로 갔을 텐데 이게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지금 흘러가는 게 사실은 기자들이 마치 전기차나 그렇습니다. 예. 2차 전지 전체를 호도하는 이렇게 그렇습니다. 된다는 예, 그렇게, 거죠. 예, 그렇죠. 이게 기자들의 잘못이라는 겁니다. 예. 근데 CATL인 건 맞아요? 그 제가 일각 어떤 좀 보도 보니까 페러시스라고 예. 하던데 그거 좀 그거는 밝혀주세요. 정확하게 밝혀져야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직 밝혀져야 예. 되는 여지가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이제 3프로 예. TV에서 그걸 단독을 했는데 첫 번째는 3프로 TV가 무슨 언론입니까? 그죠? 그 언론사가 이제 공신력 있는 뭐 이데일리처럼 뭐 아니면은 뭐 조선일보나 뭐 한겨레 신문처럼 이제 이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제 뭐랄까 신뢰할 만한 언론이라고 보기가 좀 어렵잖아요. 이를테면 좀 뭐랄까 한낱 유튜브에 불과한데 그 한낱 유튜브에서 단독한 거를 갖고 지금 이제 모든 언론들이 그거 다 받았어서 페르시스래 이렇게 갖고 또 그걸로 지금 통일해 가는 거잖아요. 기자들이 궁금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소스를 어디서 받았고 어떤 식으로 확인해서 이게 100% 확실한지 아닌지 확인해야 될 거 아닙니까? 확인한 사람들 있나요? 없잖아요. 기자들이 그 3프로 TV 가서 도대체 어떤 식으로 확인된 거냐 하는 부분을 사실은 물어봐야 된다는 거고요. 지금 사실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배터리는 다 불탔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기회되면 말씀드릴 텐데 그 배터리 이력제가 지금 이제 2025년 2월 달부터 지금 실시되는 걸로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25년 2월 이후에는 배터리가 누구 거 쓰고 이게 다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지금 현 상황에서는 배터리가 그냥 이제 일종의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로 취급이 되기 때문에 몰라요. 어떤 거 썼는지. 네. 그거를 단정해서 지금 얘기는 이제 그 벤츠 EQE 모델에는 이제 그 일부는 CATL의 배터리를 썼고 일부는 이제 페라시스의 배터리를 썼다는 거잖아요. 근데 불탔는데 그게 이제 그 CATL 배터리가 불탄 건지 페라시스 배터리가 불탄 건지는 모릅니다. 그거 관련해 갖고 직접적인 증거를 내놓은 부분은 아무것도 없어요. 벤츠 코리아 쪽에서 그 부분 관련해서 확인해 준 바도 없거든요. 그냥 익명의 이제 뭐 국토교통부 관계자 그다음에 이제 익명의 그 배터리 업계 관계자의 전원을 인용해서 그게 이제 얘기를 한 건데 증거는 없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건 명확하게 사실 네. 이제 우리가 들여다 봐야 될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예. 그래서 이제 중국 배터리, 벤츠 전기차 연기 뿜더니 펑 아파트 주민 대피해서 뭐 그렇고 밑에 보시면 이게 이제 사흘 전 주차 충전 중 아니었는데 전기차 화재 미스터리에서 이제 조선일보 기사 나온 게. 두 번째, 중국산 배터리 결함 가능성에서 해외에서 화재 사고가 잦다. 업계 차량 전소해 결함 찾기 어려움 이렇게 돼 있는데 이 CATL의 NCM811 배터리가 지금 이제 국내에서 지금 폭발해서 사고가 난 사례가 처음이 아니고요. 관련된 사례가 여러 번 발견된 네. 바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그러니까 지금 마치 페라시스 배터리 는 이제 문제가 있고 CATL 배터리는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몰아가기 위해 갖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 아니냐 하는 저는 좀 생각이 드는데 CATL 811 배터리, NCM 811 배터리도 사실은 문제가 많았던 이제 그런 거고요. 그러게 20년에도 그렇고 21년에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화재가 예. 좀 났었던 예. 그런 전력이 있는 예. 다음 한번 보여 주시면 예. 이제 결국은 CATL NCM 811 배터리의 기술력 부족. CATL NCM일지 페라시스 NCM일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중국제 NCM의 배터리는 기술력이 지금 부족한 게 이런 형태로 뭐 덴트라이트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열폭주라든지 이런 일이 이제 그 배터리 불량 때문에 사실 생긴다는 거고요.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 CATL의 NCM811이 과거에도 화재 전력이 되게 많았던 배터리입니다. 요거는 네. 네. 이제 2020년 9월 달에 CATL이 이딴 화재 때문에 NCM811 배터리 를 좀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2021년 9월 10일 날 기사 보면 CATL이 유럽에서 배터리 화재를 계속해서 발생시키고 있다. 아, 예. 푸조에 이제 CATL 배터리가 들어갔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 불나고 있는 그거하고 같은 NCM811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CATL도 안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중국제 배터리가 특히 이제 NCM 쪽은 안전하지 않은 게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져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국내에서는 지금 숨겨져 있었고 아, 예. 예. CATL든 페라시스든 지금 위험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좀 초점을 맞춰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야 이게 답이 되는 거죠. 네. 다음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이제 지금 문제가 지금 갑자기 페라시스 배터리를 썼다라고 하는데 이게 2022년 4월 19일 날 동아일보에서 이제 스타진스키라고 이제 벤츠 그 코리아 관계자 이제 아마 핵심 관계자인 것 같습니다. 이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인터뷰에 이렇게 나와요. 벤츠 EQS 이어가지고 EQE에 CATL 배터리 셀 탑재할 거다. 여기는 CATL로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왜 뜬금없이 펠라시스가 나옵니까? 지금 벤츠 그 전기차 사신 분들이 EQE는 이제 EQS는 한 1억 8천하고 EQE는 1억이 훨씬 넘어요. 1억 2천, 1억 3천 하는데 1억 2천, 1억 3천짜리 차를 사면서 이게 이제 생판 들어보지도 듣도 보도 못한 페라시스 배터리가 여기 들어가 있다 하면 그거 샀겠습니까? 벤츠에서 당연히 CATL 배터리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하니까 또 중국에서도 좀 CATL이면 저 세계에서 제일 크니까 좀 믿을만하지 해서 산 거잖아요. 이거 뭐 사기 쳤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CATL이 그나마 인지도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예, 만약에 페라시스였다면 오히려 아니, 뭐, 이게 안 사죠. 저는 이게 벤츠 측에서 오히려 조금 더 위험한 아, 그럼요. 예, 예. 그러니까 벤츠 그러니까 있는데. 이 관련해서 지금 이제 벤츠 쪽에서 벤츠 코리아 쪽에서 여기에 들어갔던 배터리가 정확하게 네. 어떤 배터리다라고 이 확인해 준 바가 없어요. 근데 그게 지금 단독으로 페라시스라고 단정 지어 갖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이 확인해봐야 됩니다, 기자들이. 네. 예, 이제 그런 알겠습니다. 얘기고요. 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벤츠 쪽에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여튼 알아갖고 이제 책임지고 보증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고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불난 거 벤츠가 책임지고 아파트 다시 지어주든지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 한번 보시면.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최고급 벤츠에 이제 저품질의 CATL 배터리를 탑재를 하니 이게 팔릴 리가 없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EQS가 그 9천만 원을 깎아줬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 보면은 이제 EQS가 월 판매량이 단 3대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불났으니까 앞으로 더 없겠죠. 듣보자 배터리를 CATL 것도 아니고 페라시스 배터리를 넣었는데 그걸 누가 사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고. 네. 그래서 결국 벤츠가 이제 결정을 한 게 CATL 배터리 쓰는 거를 포기하겠다 하는 발표를 이제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네. 예, 그 얘기를 했고요. 24년 5월 9일 날 글로벌 이코노믹에서 2030년까지 완전 전기차 전환 목표 사실상 포기해서 네. 이제 얘기했는데 저게 사실 주 내용은 EQS나 EQE에 CATL하고 아까 페라시스 예, 중국 배터리를 넣었더만 이게 이제 제품이 너무 안 팔려갖고 이거 다 걷어내고 다시 좋은 배터리 받아갖고 벤츠 전기차를 만드는 걸로 방향을 전환을 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누가 들어갔냐?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면 이렇게 LG 쪽이 다 들어갔다는 겁니다. LG 계열사 사장들이 총 출동해서 벤츠하고 이제 협상을 해서 앞으로 벤츠 전기차는 LG 쪽의 배터리뿐만 아니라 네. 이제 뭐 카메라나 뭐 디스플레이나 다 LG 거를 다 이제 일괄해서 납품하기로 뭐 그런 형태로 지금 이제 얘기가 지금 오고 가고 네. 있다는 이제 그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결론은 우리나라 배터리 업체들이 오히려 이 시점에 기술력 더 잘 증명해서 더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안정성 부분. 안정성 부분이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한데 그동안은 이제 중국 배터리에 이제 그 안전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지금 좀 뭐랄까 의도적으로 좀 감춰져 있었는데 그 부분이 지금 이제 사고를 내므로 인해 갖고 좀 밝혀진 이제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장 우리가 한번 볼까요? 아, 예. 요 마지막 장 얘기하시면서 한마디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맨 마지막 장 보시면 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이제 얘기가 그 전기차 위험하니까 이제 지하 주차장 넣지 말자 뭐 이런 얘기 한다는 거잖아요. 아니 지하 주차장에 안 넣으면 그 지금 요 새로 지은 아파트는 지하 주차장밖에 없어요. 전기차 그럼 하지 말자는 얘기가 똑같거든요. 근데 전기차를 하지 않을 가지 않을 도리가 없는 겁니다. 최근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냐면 프로야구가 폭염으로 인해서 지금 취소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45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그 밑에 보시면 지난 일요일에 지구가 역대 가장 뜨거웠다는 겁니다. 그 밑에는 이제 영화 투모로우가 지금 현실화되는 거 아니냐 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기후위기가 되게 좀 뭐랄까 우리가 피부로 느낄 만큼 와닿고 있고 결국은 이제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탄소를 저감해야 되고 탄소를 저감하기 위해서는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로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런 얘기해서 이제 전기차는 위험하니까 전기차 타지 말자는 쪽으로 여론을 몰아가서야 이거는 망하자는 얘기. 예, 예, 망하자는 얘기죠. 다 같이. 예, 네. 그래서는 안 되겠다. 네. 네, 오늘도 알찬 얘기 들어봤습니다. 박순혁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